원숭이 양동이는 빨개, 빨간 건 딸기, 딸기는 맛있어. 여러분, 제주도는 노지 딸기의 계절이에요. 저와 함께 딸기 먹으러 함께 가보시죠. 제주에서 맛보는 빨간 맛, 새콤달콤 상큼한 딸기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 빨간 딸기, 아, 매력 있죠.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이게 지금 딸기 수확하는 현장인데 보니까 노지 딸기를 지금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 제주에서 딸기 하면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지 딸기 명맥을 이어온 아라동 지역인데요.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라나는 아라동 노지 딸기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삼촌, 와, 딸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딸기 아무거나 따면 됩니까? 아니, 맛이. 어떤 딸기가 맛있어요? 빨갛게 익은 것만 따야 됩니다. 빨갛게 익은 것만 따야 된다. 이 아라동 딸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예. 아라동 딸기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아라동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또 지역상으로 아라동 딸기가에 좀, 예, 맛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래서, 달고? 예. 요즘에는 이렇게 딸기 농가가 많이 없어져서 좀, 예, 아쉽긴 합니다. 없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예, 다리가 아파서 하지를 못하시죠. 맞아요.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잘 먹는 만큼 힘도 좋은 제가 오늘 하루 딸기 수확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등치는 커도 이렇게 일은 잘한다. 아니, 좀 앉으면 딸기가 다 으스러질 거다 보니까 아예 앉지를 마십시오. 아예 앉지, 맞아요. 나름 열심히 딸기 수확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재능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잘 익은 딸기만 쏙쏙 골라서 땄습니다. 아이고, 되게 아깝다. 아유, 되게 아까워. 그럴까요? 맛있다. 아유, 허리 한번 펴주고 딸기 한번 먹어주고, 예, 얼굴 빨개지겠네요.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딸기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오, 수확을 많이 하셨네. 딸기를 따는 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상자에 포장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키로수에 맞춰 상자에 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시간에 맞춰서 딱 필요한 상자들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와, 이거 딸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아들이 아니고, 네? 아라동 연합청년회 회장입니다. 저희 아라동 연합청년회에서, 네네, 매해 5월 달에 딸기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농민들도 많이 힘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은 저희가 박스를 일부 농가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요? 네. 판로를 걱정하는 농민들을 위해 마을의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알아주는 딸기 직거래 축제를 펼쳐 사람들에게 아라동 딸기를 알리고 판매를 펼쳤는데요. 올해로 어느덧 17회를 맞이한 알아주는 딸기 직거래 축제. 딸기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축제를 통해 맛있고 싱싱한 아라동 딸기의 명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딸기를 열심히 수확했으니 이제 딸기 음식을 먹어볼 차례. 무궁무진한 딸기 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단 오늘의 재료, 딸기를 준비해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과일이지만 사장님의 손끝에서 더 맛있게 피어나는 딸기랍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딸기는 다양한 음식들과 잘 어우러진다고 해요. 네. 딸기는 예전부터 되게 디저트에 많이 사용됐던 과일이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호불호가 없는 과일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상큼한 맛, 단맛, 향긋함까지 갖고 있어서 어떤 디저트에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쫀득한 식감의 다쿠아즈 사이에 상큼한 딸기랑 달달한 커스터드 크림이 서로 엉겨 하나의 맛을 내는 딸기 다쿠아즈 커스터드 샌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딸기 아무르 하트무스. 와, 딸기 디저트가 한상 가득입니다. 오, 너무 좋아.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먹어봐야죠. 이런 건 또 한 입 가득 또 먹어봐야 돼. 저렇게 케이크 그 빵 사이사이에 다 딸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런 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시원하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디저트는 딸기 다쿠아즈 커스터드 샌드입니다. 와, 보세요. 안에 잼을 찍어서.
부드러우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달지도 않고 시원해. 안에 있는 크림이 또 시원해. 그런데 딸기가 잡아주는 이 상큼함, 아, 이 프레쉬함. 먹다 보니까 딸기가 디저트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디저트의 달콤함을 딸기의 상큼함으로 조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디저트 하면 양식에서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한국식 딸기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K-디저트의 원조! 딸기와 함께 화려한 변신을 한 떡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쫄깃함이 생명인 딸기 찹쌀떡과 고소한 흑임자와 함께하는 딸기 흑임자 떡 샌드입니다. 사장님, 그 떡과 이 딸기의 만남은 그냥 생각만 해도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저런 메뉴를 만들게 됐나요? 아, 딸기랑 떡이랑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그 상큼함이랑 어떻게 보면 떡이랑 진짜 잘 맞아요. 모찌도 진짜 여러 과일이 지금 엄청 많아요. 맞죠. 예, 맞죠. 근데 대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딸기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네, 호불호가 없는. 네네. 그래서 딸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아... 네. 쫄깃한 찹쌀 안에 파당금과 딸기가 통으로 들어간 딸기 찹쌀떡. 씹을수록 맛있는 백설기 위에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흑임자 크림과 상큼한 딸기를 올리면 흑임자 떡 샌드 완성. 마지막으로 새콤달콤 딸기 요거트까지. 딸기가 좋아. 딸기를 먹었어. 좋아 좋아.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떡국과 딸기의 조합. 정말 생소하죠. 저도 생소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생소하시겠죠. 그런데 이 앞에 놓여있는 게 지금 떡입니다. 떡. 아, 볼수록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먹어볼게요. 네, 저 떡 좋아하지만 찹쌀떡 좋아하는데 딸기 들어간 이런 찹쌀떡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느낌 그대로. 밖은 쫄깃쫄깃하고 시원하고 상큼하고 향긋한 딸기 향이 싹 입안에 돌면서 마지막에 이 안에는 이제 팥 안금까지 이렇게 달콤함이 싹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런 거는 한 입에 넣어봐야 됩니다. 딸기 과즙이 막 그냥 튀어나오네. 요거 궁금하단 말이지.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싹 눌러주면 크림이 싹 뭉개지죠. 그래서 탁 찍으니까 오마야. 정말 떡이네. 떡같이 붙어있네. 쫄깃쫄깃쫄깃.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진심 괜찮다. 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딸기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까만 잡잡한 이 크림이 흑임자로 만든 크림입니다. 흑임자, 몸에 좋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흑임자. 고급 5성급 호텔 아침에 조식을 먹고 있는 느낌? 딱 먹고 버터를 싹, 흑임자 크림을 싹 바르면 좋구만. 제주도 여행 오늘 좋게 했어요. 저와 함께 떠나본 딸기 여행 어떠셨나요? 아라동 노지 딸기도 지역 과일과 함께하는 다양한 디저트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